왔다. 갑자기 왔다. 갑자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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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와! 노동동 시대가 열렸지.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시그레. 옆으로 갔길래. 네 대네. 뭐 자리 없을 수도 있겠다. 바람이 많았는데 어제 바람이 더 세긴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낚시 할 수 있는 바람이 더 괜찮더라고요. 왔어. 오 사이즈 괜찮네. 오 사이즈 괜찮다. 오 잡아냈습니다. 핫도. 오. 딱 45 정도 되겠네요. 45? 35? 45. 45 사짜야? 그래? 용둥봉에 네, 100%입니다. 어? 뭐다 뭐지? 사이즈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오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오 빵도. 돌돔인가봐. 야, 3호인데. 와. 걸렸다. 뭐야. 걸렸어, 오빠들. 입주 왔어. 오, 제압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이거 치고. 그래. 저희는 물까. 오빠들 또 입주 왔어요. 입주 왔쇼. 오, 오늘 핫도그 잘 잡아내네. 그치. 아, 얘 3차네. 오, 나왔다, 오빠들. 우와. 여기다 30 되겠네요. 자, 오빠들 넣어놓고 올게요. 왔어. 오, 걸렸어, 핫도그. 왔어요, 오빠들. 왔어. 자, 과연. 일체. 좋습니다. 질이 약. 몇 번을 놔요. 몇 번을 놓고 질이 간사해요. 아까 크고 하나 터진 거는 제가 봤을 때 걔는 확 끌었거든요. 걔는 돌돔인 것 같아요. 오, 걸렸다. 왔어. 오, 핫도그 왔어요, 오빠들. 아, 걸렸어. 챘어. 걸렸어. 그래. 왔어.
바닥을 집어넣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 물이. 와이슈! 우와, 또 잡아냈습니다. 되겠네, 얘는. 와, 잘 잡아내네, 오늘. 역시. 얘는 딱 40 되겠다. 딱 40 되겠어? 딱 어, 40 딱 되겠대. 40. 용종범에서는 뭐, 제가 좀 날르죠. 형 오늘 샤슈.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중날물에 와야 된다고. 사이즈 좋죠? 빵 좋고요. 끊을게요. 너무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갔다. 들어갔다. 됐어. 됐어, 걸렸어. 오, 오. 오, 끊어졌어. 어, 끊어졌어. 왜? 와. 돌돔이야? 돌돔인가봐. 와, 그 쑥 들어가던데. 계속. 네. 돌돔 오늘 사체 사가야 되는데. 네, 저 바늘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상하게 돌돔이 걸리면 바늘이 다 잘리더라고, 이상하게. 왜 자꾸 자를까? 아, 다음에는 목줄 8호 갖고 옵시다. 원줄 10호, 목줄 8호. 그러면 또 고기 안 나온다. 세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고기가 있으니까. 왔어, 왔어. 오, 왔다, 왔다, 왔다. 걸렸다, 걸렸다. 왔어, 왔어, 왔어. 오빠들 왔어, 왔어, 왔어. 왜? 뭔데, 다른 놈이야? 다른 놈? 오, 가져간다, 가져간다. 뭐야, 농어야? 농어? 농어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어? 어? 걸었어? 오, 왔다 왔다. 근데 물이 내려가니까. 저거 드실래요? 주워 먹을게요. 숭어, 숭어 영상 한번 나 사장님 드신대요. 숭어가 나왔어, 마지막에. 농어인 줄 알았는데 숭어야, 숭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빠들, 저 이제 밑밥 다 써서 낚시 마무리 합시다. 내일도 있으니까. 청소, 갯벌 청소하고. 감성돔 두부조림 완성. 빠밤. 맛있겠다. 이게 먹는 방법은 청양고추를 같이 국물하고 딱 떠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국물에 탁 밥을. 오빠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샤를 샤를. 어, 두부도 맛있는 샤를. 두부도 조림이 됐으니까. 맛있겠다. 오빠들 한 입. 아, 떨려도. 아, 어, 잠깐만, 이 표현 어때? 피가 내 국물이잖아. 아, 국물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씨, 피가 나올 수가 없는데. 국물이 들어왔죠, 고추 국물.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 왜? 어, 뱃살 이빨 나가겠다, 야. 아니, 뱃살 이빨 나가겠는데요? 미, 이거 떨어졌어. 노래방 떨어졌죠.